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훈삼 총무가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훈삼 총무는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내적 생명력을 상실한 한국교회의 위기와 맞물려 종교에 무관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개혁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무는 교회의 본질인 선교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기후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비롯해 달라진 세상에 맞는 전도 방법 모색, 교회 일치운동, 이주민 선교, 청년의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